만약에 수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수비 1대1을 하죠. 1대1 하다가 그냥 바로 감아서 맞는다 그랬잖아. 그렇게 놔두면 바로 감아서 상대 수비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아서 킥하는 거 있죠. 흔히 말하는 뭐 바나나 킥? 약간 그런 것들. 골 때는 수비 뒤쪽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슈팅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고 수비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럴 때 손을 꼭 짧게 만약에 수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수비 1대1을 하죠. 1대1 하다가 그냥 바로 감아서 맞는다 그랬잖아. 그렇게 놔두면 바로 감아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짧게 쳐놓고 이 각도만 벗기면 되는데 약간 인사이드도 아니고 인스텝도 아니고 엄지발가락이 나오는 여기 부위에서 축구가 끈이 있는 쪽 이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찰 거예요. 넣어서 이렇게 이거는 강하게 찰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골키퍼 시야에 이미 볼은 가려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은 행속 그냥 요거만 이렇게 하면 얘가 맞는 거지. 일부러 한번 맞춰봤어. 쳐놓고 쳐놓고 큰 골대에서 이런 궤적으로 들어가면 골키퍼는 이미 한두 발 나와 있는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지금 여기는 좀 멀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는 뭐 그냥 충분히 유용하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. 축구 골 넣는 게임이잖아요. 뭐 멋있게 넣든 이런 식으로 약간 속여서 넣든 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온몸이 무기가 돼야 됩니다. 못 감아 찰 각이 있어요. 옆으로 쳤을 때 치고 치고 슈팅이 계속 발이 나와. 그럴 때는 가랭이 사이로 일부러 그걸 노려요. 가랭이로. 왜냐면 골키퍼는 항상 위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지금 오른발로 슈팅을 하니까 슈팅을 하는 척 한 수 또 치고 왔을 때 이 가랭이로 보고 차면은 의외로 골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 방향은 골키퍼들이 막을 수 없는 그런 슈팅이에요. 골을 조금 경험해 분들은 이제 감아차는 거를 다 하죠. 움직이는 볼을 감아차기는 높은 레벨입니다. 그런데 이것도 간단해요. 나의 다리는 똑같이 움직이고 같이 나가면 돼요. 우리가 아까 좀 맞췄던 그 부분 있잖아. 엄지 발가락 요 부분. 요 부분에서 약간 발등 쪽으로 몸이 같이 나가줘야 돼. 감으려면. 같이 나가줘야지만 회전이 걸리면서 슈팅이 가능하다. 드리블을 앞으로 치다가 이 상황에서 감는 거는 좀 어려워요. 감아서 찰 것 같으면 각을 약간 벗겨서 약간 90도 크로스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죠. 슈팅을 하더라도 좀 많이 감아차고 싶다 그럴 때는 발목을 좀 올려서 많이 감아차고 싶다 발목을 당겨서 강하게 차고 싶다 그러면 약간 발등을 펴서 좀 더 이거 말고 이렇게 차면 안 되나? 이건 킥이지? 저 실패하는 거 다 내보내는 거 아시죠? 이게 풋살 구장이 안 맞네 하고 좀 더 발등을 피면 좀 더 강하게 내가 사실 있잖아? 그 우루과이전에서 내가 골을 넣을 때 나 이 슈팅을 하려고 그랬어. 약간 이런 슈팅을 나는 하려고 그랬거든. 근데 이게 비가 와서 빗 맞아서 여기서 하다가 비 맞아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또 회오리도 저것도 훈련을 해서 과연 하는 거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잘못 맞았습니다. 내가 원하는 슈팅은 그게 아니었고 감아서 그냥 약하게 많이 떨어지게 할 때는 여기 부위 강하게 차는 건 여기 부위. 비 오는 날은 이거 하지 마세요. 미끄러질 수도 있어. 그래서 지금 차는 위치가 약간 달라요. 감는 거는 여기서 차는 거고 강하게 찼을 때는 여기에서 인스텝 슈팅하는 것처럼 하면서 감는 거고 감아서 차는 거는 옆으로 서서 솔직히 뭐 선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. 근데 감아 찰 때는 디딤발이랑 공이 좀 약간 멀어도 되지 않나. 왜냐면 체중이 좀 약간 뒤로 갔을 때 좀 더 많이 감기기 때문에. 그래서 프리킥 하는 사람들 보면은 딱 이렇게 있더라도 옆에 쓰잖아요. 프리킥 하는 저기 슈팅인데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없잖아. 호날두 정도 이렇게 쓰겠다. 무회전. 근데 우리는 회전이니까 디딤발이 차고 약간 뒤쪽으로 와야지만 더 많은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쉽죠.
요거요, 요거. 요거. 약간 이거 뭐 뭐지? 카포에라? 어. 약간 이거. 약간 이런 느낌. 이렇게. 오늘 지금 이제 감아서 슈팅을 하는 거, 수비 앞에 놓고 각을 벗겨서 슈팅하는 거 배웠죠. 세워 있는 볼에 회전을 많이 줄 때는 이거 뭐 카포에라 약간 이런 거 요거였고, 그다음에 공이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몸이 떠주면서 좀 골대 방향으로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거. 요약됐습니까?